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오리드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영국 황실에서 타시던 차량입니다. 랜드로버 렌지로버 이보크 2.0 TD4 HSE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6만 키로였고요.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7,80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27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랜드로버 렌지로버 2.0 TD4 HSE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웬만한 차량 봐가도 안 다칠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는 컨셉카 같은 느낌. 약간 뭐랄까요? 미래에서 온 차. 네. 이게 또 SE와 HSE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썬루프는 아니고요. 천정이 전체가 유리예요. 타이어가 19인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보시면은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미러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SE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새 차가. 그리고 예뻐요. 앞에 네, 맞아요. 일단은 굉장히 예쁘고 영국 황실에서 사냥하려고 만들었던 차가 이 차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영국 황실에서는 이제 큰 차를 타셨겠죠. 네. 뭐 벨라라든지 그 위에 단계를 타셨을 텐데 이 차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전면 부분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정말 미래에서 온 차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하체는 굉장히 튼실하고 육중한 느낌이 드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잘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얇아졌어요. 주간 중에 네, 맞습니다. 선을 중심으로 라이트를 맞아요, 만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뱀 비늘 같기도 한데 뭔가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렌지롬버라고 딱 써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처럼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엔진, 미션 다 정비를 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는 미사한 누이도 없고요. 차계부까지 다 있는 차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로수 많은 차를 설명을 해드릴 때 사실은 AS를 못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 차는 저희가 AS 해드릴 수 있을 만큼 네, 맞습니다.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이제 그 캠핑을 다니시려고 좀 더 큰 차로 바꾸신 것 때문에 이 차를 이제 저희한테 주시게 되셨어요. 네, 카니발로 바꾸셨습니다. 네. 자, 운전석 부분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4개다 새거로 교체해 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 80-90% 정도 남아있고 19인치 타이어고 휠도 깨끗합니다. 네, 19인치인데 굉장히 타이어가 커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런데 요 타이어 부분에 맞춰서 여기를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타이어랑 이 바퀴 쪽이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라인들도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에어벤트인데 막혀있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그냥 검정이 아니라요. 여기도 뭔가 보석 같은 거를 알알이 박아놓은 느낌이에요. 카본을 해놓으셨네요. 카본.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뱀 비닐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손잡이 부분도 적절하게 은색과 검정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다 돼 있고요. 예. 이런 몰딩 자체도 상당히 디자인 쪽으로 완벽해 보여요. 네. 포인트를 잘 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명 많이 살아있네요. 네. 뒤에 타이어는 완전 새 거네요. 네, 그러네요. 손톱이 뽀송뽀송하고 트레이드 뭐 99% 남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후면 부분입니다. 와, 저는 진짜 후면도 예뻐요. 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 앞에도 약간 그 탄탄한 느낌이 들었다면 뒤에는 어깨를 딱 걸어진 그런 큰 남성미가 느껴집니다. 스포일러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와이퍼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뒤에 유리는 좀 작다. 네. 그래서 조금 뒤에 보시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네.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카이엔 느낌도 살짝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레고처럼 요렇게. 네. 맞습니다. 네. 각져 있어요. 네. 그리고 테일램프인데 또 조금 작다는 느낌도 좀 살짝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살짝 입체감을 줬고요. 범퍼 자체를 그냥 원톤이 아니고 투톤으로 해놔서 더욱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트렁크입니다. 네, 와 깨끗하죠?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아, 전차주께서 정말로 깔끔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일류라든지 잡소리 이런 거를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보시면 다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요번에 사실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차를 싸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폴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네. 스페어 타이어는 새 겁니다. 자, 조속 부분입니다. 조속 부분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 휠,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앞이랑 뒤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단단하고 큰 넓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살짝 낮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차가 약간 스포티해 보이기 위해서 앞에는 살짝 높고 뒤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네네. 네, 네. 이 차는 이제 사륜 구동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C필러 자체가 뭐랄까요? 유리가 천장이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은 흡사 지금은 이제 셀토스 같은 예, 그런 느낌이고 여기 또 유리나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와, 이때부터도 벌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시 한번 타 보시죠. 네. 네. 저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높이가 조금 낮아가지고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위에가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네. 개방감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네. 단단하다 그런 네.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맞아요. 깔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보너트를 열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사치던 차량입니다. 전체주께서 정말 엔진, 미션, 미세누유, 오일 다 교체해 놓으셨고요. 네. 차계부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관리 잘 된 차량이고요. 시장님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이 문을 앞에를 열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굉장히 넓어서 공간이 되게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되게 알차고 생각보다 엔진룸은 되게 작아요. 이렇게 방음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더 작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 모델입니다. 네. 그런데 연비가 13km 이상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모노코크 타입이면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연비가 좋습니다. 네. 네. i4 직분사 싱글 터보 2.0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40마력의 43.9토크 디젤 엔진을 장착하였습니다. 풀타임 4륜 구동의 자동 9단 미션 제로백은 9초입니다. 복합 연비는 13.8km입니다. 자, 실내 탔습니다. 일단 저는 상당히 좁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좁은 느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형 SUV인데 느낌은 스포티지급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자가 굉장히 탄탄하고 깨끗하고 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렌즈로버를 안 타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느낌이 살짝 나고요. 가죽 스티치는 정말 아주 단단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메리디안 스피커가 위아래로 들어가 있고요. 와, 그 다음에 에어백이 하나, 둘, 셋 기둥까지 다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프로드 버튼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은 있지만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또 숨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랜드로버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요 기어봉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이때부터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봉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4륜. 제가 이제 뭐 눈길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쓰시는 버튼입니다.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는 아니고 천장이 다 열리는 버튼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감성 있어요. 약간 비 오는 날 네. 이렇게 네. 그 비 오는 날 세워가지고 이렇게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런 느낌의 감성이 있어요. 이 우드도 예, HSE 옵션입니다. SE는 이 우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HSE 같은 경우에는 옵션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손잡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크롬으로 보통 은색을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 또 특이하게 이 테두리를 검정으로 또 한 번 더 해놨어요. 일단은 저는 네. 그게 잘 나간다. 일단은 저도 느꼈는데 밖에서 봤을 때 그 단단한 느낌 그대로 힘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네. 예쁘고요. 네. 고급스러워요. 이 차의 단점은 차값이 너무 비싼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차에서는 많이 감가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차는 풀타임 4륜 구동이에요. 네. 그리고 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시면 차개부를 드리겠지만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엔진이랑 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물론 당연한 거지만 제조사에서 직접 다 차 들어가서 다 수리까지 다 완벽히 AS까지 다 된 차량입니다. 차가 작기 때문에 네. 실내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 네. 걱정했는데 뭐 전혀 못 느낍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요즘에 이런 차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 이유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제 1인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지금 뭐 거의 한 40% 정도가 1인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1인 세대들은 굳이 큰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차 바꿀 때 했는데 그렇게 네. 굳이 큰 차를 찾진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큰 차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유지비라든지 네. 아니면 주차라든지 맞아요. 주차. 예,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이런 차가 굉장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힘은 진짜 좋다. 힘 좋은 거 느껴져요? 촬영하다 보니까 차를 여러 대를 막 타잖아요. 힘 좋은 거는 고속 주행할 때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잠깐만 운전해도 이게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힘이 넘쳐서 진짜 악셀테를 정말 살짝 밟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잘 나가고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어요, 진짜. 맞습니다. 렌즈로바는 사실은 진짜로 디자인과 어떤 이런 이 소재들 네. 어떤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렌즈로바 2.0 TD4 HSE 모델을 보셨는데요. 소장님, 네. 네. 이 차의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차의 총평은 정말 말 그대로 와,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디자인. 네. 저는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네. 정말 다 정비를 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타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 차도 4륜 구동 모델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